안녕하세요. 여기 기출 문제 강의인데 기출 문제 혹시 샘플 봤어요? 기출 문제 샘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큰 화면으로 음질이 고르지 못해서 제철항합니다. 돼 있는데 기출 문제 요거 보는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기출 문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리마인드를 좀 하셔야 되는데 요거 살짝 아쉽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는 기출 문제 보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좀 보셔야지 남지 이거 그냥 넘어가면은 이거 하나도 안 남는 거야. 하나도 안 남는 건데요. 요거 저기 첫 번째 내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그 옳은 지문을 그렇지 하고 이건 맞지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 근데 그러면은 그게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 그러면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모든 걸 틀린 지문으로 해놔야지만 공부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틀린 지문만 그렇지 이게 틀렸네 하고 약간의 체크를 하는데 옳은 지문은 체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상담할 때도 물어보지 않습니까? 포인트 민법 얼마 정도 만에 회동합니까? 상당히 빨리 하면은 잠깐만 그렇게 하면은 혹시 이렇게 체크들이 잘 됐을까? 이게 일단은 그냥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특허법도 마찬가지라고. 특허법도 지금 계속해서 객관식 언제 내냐, 조인 중이자시가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이건 변명은 아니에요. 변명은 아니고 기출 문제집 일단 봤어요. OX 문제집 봤어요. 그냥 변명은 절대 아니에요. 변명은 아니야. 일단 봤어요. 물어본단 말이야. 봤어. 근데 그건 진작에 봤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공부량이 이렇게 이건 절대 변명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량이 그렇게 적은 게 아닌데 진작에 다 봤나? 이게 일단 봤을 때 혹시 옳은 지문이면 그냥 확확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옳은 지문을 어떻게 보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옳은 지문도 어떻게 보는지 제가 말씀드릴 거고 이렇게 보는 방법들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하여튼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때 목적의식이 명확해야지 그 행동이 분명해진다. 아무 생각 없이 하면 하나도 안 남는 거야. 이거 볼 때는 첫 번째 내용 체크입니다. 체크가 이게 맞나? 하여튼 옳은 지문도 이걸 내용을 체크해야지. 옳은 지문이 언젠간 틀린 지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크하는 거고 두 번째는 기출문제 볼때 요거 연습을 하셔야 돼. 시간 단축. 만약에 내용 체크만 할 거였으면 제가 기출문제 강의 이런 별도의 강의를 하지도 않았겠죠. 강의들 중에는 그냥 똑같은 말또 하고 또 하고 그냥 줄이고 요약하고 이런 강의들도 있지만 저는 매 강의가 다 신비롭습니다. 다 새로운 컨셉이야. 거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들이 다 다르다고. 우리가 기본 강의하고 주문특 강의하고 완전 컨셉 달랐잖아. 맞지? 그렇잖아. 그 다음에 판례 강의도 완전히 달랐잖아. 컨셉들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기출문제 강의도 그냥 하진 않을 거예요. 컨셉을 다르기가. 그럼 무슨 컨셉이 여기서 나오냐. 종례 조문특강 기본 강의 판례 강의에서는 하지 않았던 이건 시간 단축에 대한 컨셉들을 좀 잡아드릴 거예요. 시간 단축 컨셉. 이게 두 가지 요령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가 우리가 문제를 낼때 전제 조건을 깔고 전제가 이거 어휘 맞죠? 난 전제만 하면 항상 헷갈리더라고. 맨날 쓰는 단어이긴 한데. 이거 전제 조건 깔고 이 전제 조건을 했을 때 정답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좀 많아요. 이렇게 했을 때 전제 조건 까는 게 뭐뭐뭐 때 뭐뭐뭐면 무슨 무슨 경우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면 전제 조건 까는 거에 있어서는 OX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전제 조건으로 나간 것은 상당히 빨리 읽어야 되는 소리야. 이게 강약 주조를 내가 포인트를 알려드리겠다고. 여기는 0.1초 만에 읽으세요. 여기 숨은 그림 찾기 잘하세요. 이런 위치를 조정해드리겠다고.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방금도 말했네요. 그 포인트들을 잡아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할례 강의하면서 이것은 절대로 틀린 질문 안 나오니까 내용만 익숙해지세요라고 얘기한 것도 몇개 있죠. 그런 게 바로 하나하나 포인트 잡는 거에 예시를 드린 거야. 그런 것들은 틀린 걸로 바꿀 만한 포인트 지점이 없다는 소리야. 그러면 그거하고 비슷한 문장 나오죠. 내 익숙해지라 했잖아. 그 문장 나오면 0.1초 만에 읽으라는 소리야. 어차피 맞는 지문일 테니까.
그래서 내가 이 문장 가운데, 이 내용 가운데 포인트가 여기입니다를 내가 다 잡아드릴게. 이러면은 상당히 빨리 풀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겁니다. 요런 스킬들도 내가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요거 잡는 것들. 특히나 요거 좀 많이 강조할게요. 그냥 넘어가면 그거는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야. 아니, 그렇다고 내가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을 다 틀린 지문으로 만들면은,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없어서 이제 옳은 지문도 모의고사도 내고 그렇게도 한단 말이야. 기출문제가 실제로 그러니까. 근데 공부할 때는 옳은 지문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예. 뭐, 시범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들도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정리를 좀 하면서 나갈 겁니다. 그 진도는 그래 이거 먼저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출문제 보는 법을 소개하는 강의가 될 거고요. 요 강의는 그 다음에 요 강의는 진도를 요렇게 나갈 거예요. 이렇게 우리 조문특강 순서대로 나갑니다. 우리 조문특강 순서대로 첫 번째가 실용신안하고 절차 총칙. 그 다음에 거절 이유. 이게 우리 조문특강 순서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 OX 기출문제집도 딱이 순서로 다 잡아놨어요. 예, 이 순서 잡아놨었죠. 세 번째가 각종 절차. 요구되는 서면 뭐 제출하는지, 언제까지 제출하는지, 그 기간들 잡는 것들. 네 번째가 심사관 심사. 여기까지가 1파트. 1파트. 아, 잠깐만. 자기소개를 안 했네. 내가 자기소개 준비해 왔잖아. 조금 이따 자기소개 다시 할게. 자기소개. 자기소개 내가 준비해 왔어요. 자기소개. 그렇지. 그 다음에 5번. 여기까지 1파트고, 5번이 각종 재산권. 특허권, 시시권, 질권. 각종 재산권이요. 그 다음에 6번이 침해 실체. 침해금리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요구청구권. 신용요구청구권은 뭐 거의 문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니까 침해금리청구권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침해 절차, 심판소송. 마지막으로 PCT인데 놀라운 사실이 있잖아. PCT를 조문을 주는 사람이 강사가 제가 유일하고요. 시험범인데도. 그 다음에 파리조약하고 트립스도 시험범이 맞아요. 우리 조약 다 시험범입니다. 조약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부다페스트 조약 그런 건 시험 문제 당연히 안 나올 거라고 해서 뺀 거고 나올 만한 것들은 파리 조약, WTO 그다음에 PCT입니다. 그 파리 조약, WTO 간과하지 마세요. 최근에 계속 안 나왔어. 계속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타이밍이 됐단 말이야. PCT하고 WTO하고 파리 조약 마지막.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는 요거 WTO 파리 조약은 관련된 특허법 법조문에서 같이 나갔었죠. 이거 내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 여기 어색한 그 영어 번역 그대로 나올 거니까 이거 꼭 보라 그랬어. 번역 상당히 어색했잖아요. 그거 그대로 봐야 돼. 우리 조문 노트에 있는 거. 몇개안 됩니다. 체크해 드렸죠. 여기가 파트 2. 그래서 요 순서대로 55회부터 시간 허락되는 선에서 쭉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볼수 있는 그 볼만한 그 문제 번호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JHJ 그룹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 가시면은 변리사 시험 특허법 게시판이 있고 거기서 자료라고 있어요. 자료를 클릭을 하세요. 자료 게시판. 그러면은 기출 강의 필기 자료인가? 이렇게 돼 있는 글이 있을 겁니다. 요거에 그 1회차 관련된 게시글에다가 몇번몇번몇번 이거 몇번몇번몇번 여기서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OX 문제집은 이렇게 다돼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이제 강의가 좀 진도 내고 복습이나 예습도 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습은 해오셔도 좋은데 안 해오셔도 좋고요. 근데 하고 싶으면은 요거 보고 하시라 이거예요. 여기 번호를 다 적어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실용신안부터 진도를 좀 나갈 겁니다. 실용신안. 55회 20번, 55회 20번. 아, 그래서 잠깐만, 자기소개, 자기소개, 자기소개. 특허법 만점자 배출 강의 조윤중 강사입니다. 처음 보는 분들은
네, 제가 강의의 공용성을 위해서, 처음 보는 분들은 강의의 공용성을 위해서, 제 강의 교재인 그 필기노트, 판례노트, 필기노트가 아니지, 판례노트하고 주문정리노트하고, 요런 내용들을 거의 언급을 안할 거예요. 안할 거니까,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요거 이제 기출문제 보면서 내용정리나 요런 거 가끔씩 할 거예요. 그럴 때 관련된 부분에 판례노트하고 주문정리노트를 꼭 함께 복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그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통해서 같이 내용 정리하면서 가면은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55회 20번. 그리고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요거 게시 요거 변리사 아니 뭐야 여기 그 홈페이지 가시면은 변리사 시험 특허법에 자료 게시판 커서 하면은 좋은 자료들 많이 있어요. 좋은 자료들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실용신한 문제인데, 실용신한 문제는 이거는 항상 매년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전적으로 조윤중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강한 정도에 따라서 자신감이 달라질 건데,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야. 실용신한 문제는 특허법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지 이제 차이점만 빼고. 우리가 강의를 할때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차이점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빼고는 무조건 특허법 문제다라고 푸셔야 된다. 무슨 소리냐면 이제 실용신안 문제로 나왔는데 우리가 공부한 건저 차이점밖에 없잖아. 근데 차이점과 상관없는 쟁점이 나왔을 때 떨지 말라고. 혹시 뭔가 있을까?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한 게 조윤중을 믿냐 안 믿냐라고. 내가 이거를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수업을 안 들은 그런 쟁점일까? 이건 믿음이 약한 거야. 그렇지 않고 정말로 이건 차이점이 아니니까 특허법 문제건 보다 자신감 있게 푸시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실용신안법 문제를 분석을 좀 해보면은 저 차이점 특유의 쟁점들이 나오지 않고 특허법과 공용되는 쟁점들로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용신안 잠깐만 내용 정리하고 문제를 좀 볼게요. 실용신안 내용 정리 좀 하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그 흐름에,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정확하게 내용도 다 숙지를 하셔야 돼. 지금부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해가 된 상태에서 결과물까지 또 머릿속에 숙지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씩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명이 이제 자연법칙이면 기적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인데, 이 고도하다라는 것은 진보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진보성은 우리 판례노트에서, 판례 강의에서 많이 배웠었는데, 예측 곤란한 효과 있을 때 진보하다고 봐요. 예측 곤란한 효과. 근데 우리 기술적 사상 중에는 이제 물건 발명, 제법 발명, 방법 발명이 있는데 물건 중에서도 형상을 가진 물건 같은 경우는 효과가 웬만하면 예측이 된단 말이야. 그거 그렇게 하면은 괜찮겠네. 근데 난 단지 그거 안 했을 뿐인데 라는 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효과 그거 당연히 그러겠네. 이 정도. 그렇게 되면 이게 특허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지. 고도하지 못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봤더니 현실 세계에서 봤더니 에 그거 나도 할수 있었는데 불티나게 팔리니까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된다 이거야. 분명히 그거 나도 할수 있는데 하지만 누구도 안 했었어. 근데 그게 나오니까 수요자들이 와 너무 편하고 너무 좋다 이거야. 그래서 막 산다 이거야. 그러면은 야 이렇게 별거 아닌 거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만들게 해줘야겠다. 근데 모방이 나오면 안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독점권 줄 테니까 요런 것들도 계속 한번 만들어봐. 분명히 삶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만든 게 실용신안이다. 그러니까 고도성이 좀 저하됐다 하더라도 삶의 편의를 증진시켜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서 별도의 제도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이게 여기로 가는 거야. 고안이란 걸 만들었고 고도성만 뺀 거예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초사상의 창작이면은 실용신안 등록을 주는 컨셉으로 태동된 거죠. 이게 몇 나라 없어요. 그래서 얘는 컨셉 자체가 형상을 가진 물건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겠다는 목적 하에 만들어진 컨셉이기 때문에 여기 기술적 사상의 카테고리에는 형상 가진 물건만 해당이 돼요. 형상 가진 물건만. 그래서 요 실용신안이 태동되던 이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이 쭉 나오는 거야. 이걸 이제 이 의식의 흐름을 이해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걸 외우라고 이거는. 이거 이제 잡아. 이첫 번째. 실용신안은 무조건 외형에 있는 물건만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물품의 형상구조 조합이라고 그래. 형상구조 조합. 이런 외형에 특징 있는 것들은 상표나 디자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국기훈장과 유사한 것은 무조건 부동료 사유로 집어넣습니다. 존엄성 훼손시킬까 봐.
엄숙한 기관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면 이건 무조건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저 외형의 특징이 있는 것은 말로서 표현하는 것보다 도면으로서 표현하는 게 훨씬 명확해. 훨씬 명확해서 도면이 필수입니다. 도면이 필수고 도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아예 추론 절차 반려시켜버리지. 근데 여기서 과거 2년 연속 시험 문제 나온 게이 PCT 쪽이야. PCT 국내 단계 재발 때. 이건 조금 이따가 보충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예, 그 다음에 여기 외형 있는 것들은 유행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관리를 줘야 돼. 여러분들 이거 이제 착각 안 되겠죠? 내가 출원만 했다고 해서 보호받는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내가 보호받고 싶은 것은 나만 팔고 남들은 못 팔게 하는 게 보호받고 싶은 거다. 그게 메인이야.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나 보상금 청구가 메인이 아니고요. 금지시키는 게 메인이라고요. 그게 독점권의 메인이야. 근데 출원 상태에선 금지를 할 수가 없어. 출원 상태에선 보상금 청구만 나왔을 뿐이지 침해금지 청구는 못한다고. 그래서 침해금지 청구를 행사하려면 무조건 권리가 있어야 돼. 외형이 있는 거에 대해서 못 따라하게 막으려면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선 심사를 다 해줘.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 실용실험 같은 경우는 출원하고 동시에 심사 청구하고 이거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2개월 갖다 틀린 질문 나왔어. 2개월 안에 우선 심사 신청하면 다 해줘요. 특허는 이런 사유가 없어요. 이 우선 심사 차이점이지. 그 다음에 이건 좀 사소한 거에서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은데, 요번에 특허에서 제가 그 개정법 나왔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예, 시행령 개정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우선심사 사유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외형의 특징이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실용신화에는 이게 우선심사 대상이 없어요. 4차 산업혁명. 이게 없습니다.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나머지 또 우선심사 사유에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교재나 이런 데서 정리를 했었는데, 메인은 얘네 둘이니까 얘네 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카테고리가 외형의 형상이 있는 물건만 보호가 되기 때문에 형상이 있는 물건이 아니거나 그 다음에 방법적인 요소들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조문들이 빠지는 거예요. 여기 허가 등에 따른 존속경영자. 저거는 형상이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 의약품은 형상이 없어서 빠지고. 방법 발명의 간접침해 생산 방법 조정. 이거 다 방법 발명에 관한 거잖아. 방법, 제법 발명. 이거 빠지고. 그 다음 조제행위. 약사님이 이 이상의 약을 혼합하는 거. 저것도 형상 있는 물건에 관한 특허에 관한 쟁점이 아니어서 빠진다. 기술적 사상에서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빠진다. 이런 것들. 이게 첫 번째 보호 대상이 외형의 특징이 있는 만을 고려한 거여서 이런 차이점들이 나온 거고요. 두 번째가 여기야. 고도 빼버렸잖아. 그래서 특허보다는 딸려. 딸리는 게 존속기간 딸리고 진보성이 심사 정도가 약해. 요거 하나만 알아도. 그 시험 문제가 구법이나 구판례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들을 틀린 질문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이거 하나만 좀 알아도 구법에서는 특허하고 실용신안하고 심사청구 연한도 달랐어. 특허는 출원을 또 5년이었고 심사청구는 출원을 또 3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젠 같아. 이거 조심하세요. 이런 거 틀린 질문으로 나올 거라고. 특허하고 실용신안은 심사청구 기간이 다르다. 틀린 질문 찾아냈어요. 지금은 가차니까 둘다 3년입니다. 됐어. 요거 잡으면 다 풀어. 요거 잡으면 다 풉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어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거뭐 혹시 아이디어 있으면 편하게 저한테 게시판에다 남겨주시고요. 대신 터무니없는 그런 거는 안 되고, 뭘 생각하냐면, 시험장에 가져가서 저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액세서리를 하나 할까? 어? 아, 그래서 시험을 풀다가 갑자기 떨려. 그러면, 아, 잠깐만. 믿으라 그랬잖아. 떨지 마. 이런 거. 사소해 보이죠? 근데 그런 거 한번 해볼까? 아, 진짜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알아보진 못했어요. 알아보진 못했는데, 피규어를 할까? 피규어. 조그만 걸로. 그래서 제 형상으로. 그 머리 큰거 있잖아. 머리 큰 피규어.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해볼까도 생각은 하거든요. 대신 이제 공장이나 이런 건 알아봐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옆학원은 말도 안 되는 잔 하나 주잖아. 그거는 의지가 안 돼. 의지가 전혀 안 돼. 제 독서실도 가면 그거 갖다가 무슨 이렇게 브릿지 다리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그거 갖다 장난치더라고. 그거 버려버려. 그거 다 버려버리고.
아, 진짜 배기 피규어. 진짜 배기 피규어. 그럼 가치가 없는 거 빼버리고, 그런 거 한번 해볼까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어쨌건 중요한 것은 이거만 다 푼다는 그 관점이 있어야 돼. 그래야 시간 단축된다고. 쫀다니까, 진짜로. 내가 이거 농담하는 게 아니야. 시험장 가면 쫀다고. 이거 내가 보지 못한 문제인데 하면서 쫄지 말라고. 가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PCT 이거 좀 예, 설명을 드릴게요. PCT. PCT도 저와 이제 기본 강의 조문 특강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잡으셨죠. 이게 그 굵직굵직한 중요 내용을 모르는 강의를 이제 듣게 되면은 절대로 안 잡힙니다. 근데 주요 파트가 따로 있어요. 공만 하면 상당히 쉬운데요. PCT 우리가 파트 1, 2, 3, 4로 갔단 말이야. 파트 1, 2, 3, 4. 각 쟁점들이 그 뉘앙스가 다르니까 나눠서 접근하셔야 돼. 파트 1이 여기도 써 있는데 파트 1이 저 수리관청에다 PCT 추론하는 절차야. 저기 수리라는 게 수리반려라 그랬죠. 그러니까 방식 업무하는 거. 그게 파트 1의 성격입니다. 파트 1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도 써놨는데 추론일자 언제로 잡을지 그 방식 업무하는 거야. 방식 업무. 방식 업무. 방식 업무가 우리나라 추론은 서류 반려하고 절차 무효가 있잖아요. 여기는 보안 명령하고 보정 명령이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반려 이후 통지하고 보정 명령이 있는데 여기는 보안 명령하고 보정 명령이 있다고 보시면 돼. 보안 명령을 하면은 저거 추론일자 늦어지고요. 기본 개념은 나중에 또 PC 가면 말씀을 드릴게. 보정 명령하면 전 추론일자하고 상관없어. 대신 보정 명령에 불응하면 취하가 돼. 그두 컨셉이 있었어요. 파트 1에서. 자세한 건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PC 정리한다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보안 명령하고 비슷한 게그 도면 미제출 통지도 하나 있었어. 도면에 대해서 발매 설명에 기재가 있는데 도면이 없는 것 같은 다시 내. 다시 내면은 추월자 늦어졌었죠. 요 컨셉만 잘 잡으시면 돼요. 하여튼 여기는 방식 업무하는 거고 방식 업무의 메인은 추월일자 언제로 잡을지와 추월일자 인정할지다. 추론이 혹시 취하되지 않는지 그거다. 그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하나만. 우리가 지금 판례 강의가 끝나가잖아요. 끝났고, 판례 강의가 끝났는데, 여러분들 판례 시험 범위는 올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시험 범위가 계속 추가될 수가 있어. 판례가 선고되면. 그것들을 내가 지금 게시판에 올려놨거든요. 제 판례 노트에 없는데, 이후에 나온 그 대법원 판례들을 어저껜가 그저께 제가 쭉 올려놨습니다. 그거 한번 좀, 보세요. 네, 거기서 제가 중요 판례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게두 가지가 더 나왔어. 두 가지가 더 나왔어. 그거 이제 연계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그냥 미리 그 공지만 할게. 공지만. 이거 변리사 시험 특허법 게시판 들어가셔서 그 자료 게시판 말고 특허 판례 게시판을 들어가시는 거야. 특허 판례. 그럼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례 몇 개를 올렸는데 이두 개는 꼭 보셔야 돼. 뭐냐면은 PCT 추론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조문 특강이나 기본 강의 있으면 쓸데없는 거에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저기 보안 명령하고 보정 명령이 나오잖아. 보안 명령하고 보정 명령. 저거 말고 추론위 측에서 명사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정정 절차가 더 있습니다. 그게 명백히 잘못 기재된 거 수정하는 절차예요. 명백히 잘못된 기재 정정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거 밟으면 명세서 똑같은 거기 때문에 추론일자 안 늦어져. 대신 그거는 저거 수리관청이 방식 업무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파트 2에서 나오는 PCT 19조나 34조처럼 발명의 내용을 바꾸는 보정은 저 방식 업무하는 수리관청에다가 낼 수가 없어. 저기는 오로지 추론일자 변동이 없고 그 상태에서 진짜 똑같은 상태로 바꾸는 그 정도? 그러니까 명백히 잘못된 기재만 바꿀 수 있거든요. 고보에 관한 사건이 하나 대법원 판례가 여기 나왔어요. PCT 추론 절차에서 수리 업무 끝난 다음에, 수리 업무 끝난 다음에 명백히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라인. 그게 한번, 요번에 대본 판례가 나왔거든요. 수리 업무 끝나고 나서, 그거 하나 이제 나왔고, 소개만 해드릴게.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릴게. 그거 하나 나왔고. 두 번째는 보정 각하. 이거 제 판례 강의에서는 케이스 1, 2, 3까지 소개를 해요. 케이스 1, 2, 3. 무슨 소리냐면 51조 1항 과로에 관한 거예요.
네, 이거 소개만 할게. 말 나온 김에 잠깐만. 이두 개는 중요해. 51조이란 과로가 청구항 삭제하면서 발생한 새로운 거주율은 보존각하하지 않는다 이 쟁점인데, 저기 팔레노2에서 1, 2, 3까지만 얘기해. 1, 2, 3. 요번에 4가 있더라고. 4가. 4. 그거 나왔으니까 일단 알아만 둬.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제 관련 쟁점에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요거 요 게시판에 있으니까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기출 강의에서도 기회가 되면 얘기를 드릴 건데, 최종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언제 하냐면 최종 정리 강의에서 다 할 거예요. 최종 정리 강의에서 우리가 기본 강의나 조문 특강이 끝나고 나서 법이 개정된 사항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개정법들을 다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판례 강의가 끝나고 나서 추가된 판례가 있다면은 그 최신 판례들을 다 여기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언젠간 다루긴 다루는데 반드시 다루는 건 이 강의고, 우리 기출 강의에서도 만약에 관련 쟁점이 나오면 살짝 언급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있다는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요. 있다는 것만. 아, 그리고 이거 정신 나가네. 음료수 감사합니다. 레몬워터 음료수 감사합니다. 데일리시 레몬워터 음료수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 너무 감사하니까 동영상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돼. 감사합니다. 비타민C 천. 이거 내가 산 거 아니지? 맞지? 아니죠? 감사합니다. 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파트 1에서는 그 출원일자 잡는 게 핵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파트 2는 국제 단계 들어가서 국제조사, 국제 예비심사, 국제 공개하는 거, 이 세 라인. 그 다음에 PS19조와 PS34조 보정하는 거, 이 두 라인. 특히나 여기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국제조사와 국제 예비심사 차이점 대비랑 19조와 34조 차이점 대비, 이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PC19조와 34조 차이점 대비는 19조는 청구범위만 보존이 가능한데 34조는 다 보존 가능하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하여튼 나중에 또 개념이 되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PCT 쟁점은 아니니까 신용시험 쟁점이고. 어쨌건 잠깐만 이거 좀 알아둬요. 여기 PC19조하고 34조하고 저건 다른 거야. 저 명백히 잘못된 기재된 명백한 잘못된 기재의 정정은 건 다른 쟁점이니까 나중에 개념 또 말씀을 드릴게요. 판례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 이게 진입 절차. 진입 절차. 그 다음 파트 4, 이게 진입 완료하고 나서 특례하는 거. 진입이 완료가 되면 이제 기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진입 절차 하는 것과 완료하는 거 구분하면서 갔어요. 파트 3와 파트 4로.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소개할 거는 이 내용이에요. 실용신화에서 PhD 국내 단계 진입. 이걸 좀 얘기를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파트 1 단계에서 PT 출원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절차에 서면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때 PT 출원에 요구되는 서면이 얘네들이 PT 출원서. 그다음에 여기서는 명세서라만 안 쓴다 그랬지. 명서 두 명 요약서라 나왔고 발명 서면 청구범위 두 명 요약서 그렇게 나갑니다. 출원서와 발명 서면 청구범위 두 명 요약서 그다음에 수수료를 내면 되는데, 정의서 도면을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는 거야. 정의도 이제 제3자가 쉽게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내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내고 그렇게 갑니다. PT 조문에서. 만약에 안 냈어. 안 내도 이게 문제가 안 돼. 안 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안 냈다 이거야. 도면을. 안 냈는데 대한민국에 들어오려면 진입하려면 대한민국에서 또 이거 그대로 내야 돼. 출원서 명서 도면이 왔어. 그대로 내야 돼. 그대로 내는. 왜 내냐. 방식이 달라서 그래. 대한민국 특허청 업무 절차 진행하려면은 대한민국 특허청 요구하는 방식으로 다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꿔서 다시 내. 여기 진입 절차할 때 출원서가 바로 203조 서면이야. 우리 PT 출원서하고 쓰는 라인이 다르거든. 그럼 번거로워서 우리 쪽에 따라서 다시 내달라 이 소리예요. 203조 서면 내면서 발사 청구문이 도면 요약서 내는데, 이거 국어로 있으면 국어로, 그대로 영어로 돼 있으면 이거 번역문 내는 겁니다. 번역문. 그 다음에 수수료 내면 되고요. 문제는 여기야. PT 단계에서 도면 안 냈는데 대한민국 진입하면서 대한민국은 특이하게도 다른 나라는 이런 게 없는데 대한민국은 특이하게 특허 절차하고 실용실험 절차가 있어. 그래서 출원 측에서 쫄 보면은 실용실험 가는 거고 자신 있으면 특허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근데 여기서 출원 측에서 실용실험 선택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실용실험에 도면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얘가 PT 때 없었잖아. 얘 만약에 실용실험 때 가면 이거 도면을 내야 돼. 그 얘기야. 이게 과거 2년 연속 나왔어. 그래서 이 라인이 어떻게 가냐면은 이렇게 가.
일단 우리나라에서 실용신한 제도로 갈 거면, 특허 제도로 갈 거면 상관이 없는데, 실용신한 제도로 갈 거면 기준일까지, 기준일이 진입 완료일이라고 그랬었죠? 진입 완료되기 전까지 도면을 제출해야 돼. 진입 완료되기 전까지 도면을 제출하고, 만약에 기준일까지 도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준일까지 도면 제출하지 않으면 도면 제출하고 명령이 나가. 특허청장에 명령 가고 지정 기한을 줘. 이 지정 기한까지도 도면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을 무효로 할수 있다. 이걸로 가 무효로 할수 있다. 자, 여기서 내가 포인트 잡아드릴게. 내가 이게 지금 포인트들 잡아주면은 시간 단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 시간 단축. 그 다음에 오른 지문도 이런 거 포인트 잡는 연습들을 좀 하라 그랬죠.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가 원래 PCT를 거치지 않고 맞바로 대한민국에서 실용실현 절차를 밟으려고 했을 때 도면을 안 내면 취급이 상당히 막강해. 무슨 소리냐, 발려시켜버려. 완전 얄 자리 없다 이거야. 반려하고 살짝 대응되는 얄짤 없는 절차를 취하라고 생각을 해줘. 취하는 날려버리는 거거든. 약간 대응된다고 봐줘. 약간 대응된다고. 그래서 포인트 이렇게 잡는 거야. 혹시 기준일까지 도면 제출하지 않으면 취하가 되나? 아, 이제 와서 반려를 할 수는 없잖아. 절차 다 진행했는데. 반려라는 건 절차를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거야. 근데 이거 PCT에서 절차 다 진행했으니까 반려란 말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반려하고 막강하게 강한 취급을 한다를 취하로 알아달라고. 그 기준일까지, 기준이 이게 진입 완료일이죠. 진입 완료일까지 도면 제출하자면 취하로 될까? 이렇게 대비하라고. 그러면 옳은 지문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준일까지 도면을 미제출하면은 도면을 제출하고 명령을 한다라고 하면 옳은 지문이라고. 그런 옳은 지문이 나왔어도 포인트를 잡아놓으라고. 아, 이게 살짝 바꾸면 취하로 가겠구나. 명령을 하지 않고. 알겠죠? 이렇게 가라고, 옳은 지문도. 명령이 옳은 지문인데 취하로 가면 틀린 지문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대비하라고. 그럼 취하는 왜 생각하는데요? 조치가 실용시한 처음부터 도면 안 내면 발령돼. 그런 강한 조치와 여기선 유한 조치잖아. 봐주잖아. 이게 대비되잖아. 내가 항상 그 조문 특강에서, 기본 강의에서는 이렇게 못해서 조문 특강에서 각 제도를 다 대비했었잖아요. 그 대비하는 게 서로 바깥치기에서 틀린 지문으로 가기가 너무 좋거든. 그런 식으로 접근하라 이거야. 그러면은 포인트를 알면은 이거 시간 단축 상당히 많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할 거지만 기출 문제 시간 상당히 부족해요. 그거 천천히 읽고 앉았으면 절대 문제 못 풉니다. 그런 면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여기야. 명령을 했을 때 지정 기간 내까지도 도면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로 가. 이것도 취하하나? 이걸로 대비라는 거야. 이게 되게 유하게 간다는 거좀 알아도. 명령도 해주고 무효로 할수 있다는 유하게 가. 그 취지가 뭐였어? 이런 거 우리 기본 강의에서 취지 다 잡았잖아. 취지가 얜 처음부터 대한민국을 들어온 게 아니고 PCT 거쳐서 갔는데 PCT에서는 도면을 강제하지 않는다 이거야. 근데 대한민국 왔더니 갑자기 이걸 강하게 하면은 너무 가혹하다 이거지. PCT에서는 강제하지 않는데. 그래서 약간 유하게 봐준 거다. 이거 2년 연속 나왔어요. 잘 잡아두세요. 오케이. 그다음에 내용 보기 전에 그냥 그 정리부터 그냥 쭉 가고 갑시다. 정리부터. 그 다음에 요 파트 3 내용 살짝만 좀 보자면, 이것도 문제하고 연관이 돼갖고 살짝만 좀 볼게요. 파트 3. 파트 3가 진입이에요. 진입. 파트 3가 진입이야. 파트 3가 진입. 이거 진입 절차는 시험 문제가 무조건 외국어로 PCT 출원한 걸로 나올 겁니다. 외국어로 PCT 출원한 거. 왜냐면 진입에서 번역문 내는 게 조금 더 쟁점이 있거든요. 국어로 한 거는 별로 쟁점이 없어. 외국어로 한 것만 쟁점이 있기 때문에 외국어로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외국어 PCT 출원이고 PCT 19조 34조도 외국어로 했어요. 외국어로 그거 다 했다 봅시다. 그 이제 대한민국 진입할 때 국제 단계에서 제출한 서류들 다 우리나라 특허청장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다 다시 내줘야 돼. 싸그리 다 다시 내줘야 돼. 그게 진입 절차야. 국제 단계에서 제출한 거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다시 내주는 게 진입 절차고, 그게 확정된 게 진입 완료야. 진입 완료됐다는 건 기준일 이후라는 소리고. 그건데요.
아까 진입 절차할 때 출원서, 명소 도매, 요약서, 수수료 납부한다 그랬었죠. 그다음 PC 19조 34조에 있으면 그것도 내는 거고요. 이때 PC는 명세서 말을 안 쓰니까 발명 설명 청구 범위로 갑니다. 자, 이 진입 절차는 내가 그 기본 강의하고 조문 특강에서도 포인트를 잡아드렸었는데 무조건 어떤 서류를 내는지랑 언제까지 내는지 기간, 그다음에 그 기간까지 안 냈을 때 취급, 요것만 잡으시면 돼. 무슨 서류를 내는지는 여기서 적었고요. 기간 잡아보겠습니다. 저 출원서, 그러니까 203조 서면이라고 하는데, 저 언제가 아니고 국내 서면 제출 기간까지 내는 거야. 국내 서면 제출 기간은 우선적 2년 7개월이야. 자, 나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 PCT에서는 국내 서면 제출 기간 우선적 2년 6개월로 잡아. 우선적 2년 6개월 잡고, 나라에 따라서 조금 더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가요. 2년 6개월이 일반적인데, 나라에 따라서는 유예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년 7개월 잡았어. 그래서 여기서 틀린 질문 나올 포인트가 하나 있어. 이런 포인트들 잡아놔야 된다고. 2년 6개월 하면 틀린 질문 찾아내. 2년 6개월은 다른 나라들은 2년 6개월이야. 우리나라는 2년 7개월이야. 그 2년 6개월짜리 조심하세요. 우선부터 2년 7개월까지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취급. 안 내면 보정명령 나가. 이거 안 내면 보정명령 나갑니다. 그 다음에, 발명의 설명 청구 범위, 도면 요약서, 저거 번역문은, 네, 외국 출원으로 나 가정하고 얘기하고 있죠? 저거 번역문은 우선부터 2년 7개월인데 연장할 수 있어. 여기 PT 203조, 아, 저거 203조 서면 내면서 연장 신청하면 연장할 수 있었잖아. 플러스 1개월 연장할 수 있어. 우선부터 2년 7개월, 플러스 1개월 연장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기간까지 안 내면,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명수도 요약서를 우선부터 2년 7개월 또는 연장했으면 연장된 플러스 1개월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가준다. 이게 틀렸어. 이렇게 하면 틀려. 이거 되게 단골 메뉴 많이 나오거든요. 취하가 되는 데서는 발명설명 청구 범위 번역문만 안 냈을 때만 취하야. 저거 도면이나 요약서 안 냈을 때는 이거 사견을 썼는데 이게 보정명령 중이야. 그래서 구분하세요. 이거 싸그리 모아갖고 틀린 질문 많이 나옵니다. 도면 잘 나오거든요. 네, 도면 요약서는 강한 조치는 아니고요. 발명의 설명 청구 범위를 안 냈을 때만 강해. 이게 PCT에서 이걸 얘기하거든. PCT에서 잘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색깔별로 따로 한 겁니다. 색깔별로. 그다음에 수수료 말은 안 썼는데 수수료 당연히 안 내면 보정명령 나올 거고요. 보정명령 나올 거야. 그다음 PCT 19조 34조는 이거 그냥 헷갈려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법조문의 기준일까지 내라고 했으니까 그냥 기준일까지로 잡아. 기준일까지 내고 안 내면 그 보정 효과 안 줘. 보정 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게 진입 절차였어요. 진입 절차.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알아도 이거 시험 문제 생각보다 PCT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PCT라는 이유가 이거 신용신험 문제 나오는데 이거 PCT로 나와갖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기출 문제 풀면서 이런 식으로 쟁점을 좀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가끔가다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또볼 거예요. 지금 이거 진입할 때 발명의 설명 청구 범위 저거 번역문 내야 되는데 청구 범위 번역문은 최명도 안 내고요. 최초 청구 범위 안 내고 19조짜리로 대체해서 낼수 있어. 이거 많이 나옵니다. 또 시험 문제. 34조로 대체해서 못 내. 19조로만 대체해서 낼수 있다는 거 하나 더 알아두시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시험 문제 단골 메뉴야. 이거 내가 조문특강에서도 상당히 강조 많이 했었잖아요. 조문특강에서도 비교하면서 이거 많이 갔었지. 단골 메뉴. 제가 지금, 그 여러분들 이제 그 저기 공부하고 있을 때 옆에서 또 이제 2차 강의를 하잖아요. 2차 강의 하는데, 가끔가다 보면은 목소리가 크게 키워서 그런 건지 목소리를 이거 좀 크게 키워갖고 여러분들한테 틀어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화가 난 건지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살짝 부드럽게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기출 문제 강의 다시 메인으로 가면은 열정적으로 다시 합니다. 그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슨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있는 거 아니고요. 강사가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또 생기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몇몇 분들은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하여튼 대다수 분들한테는 그런 생기가 있어야지만 또 의욕도 생기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서 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좀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 많이 드리려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한번 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이거 조문 특강에서 했던 거. 외고 추론하고 외고 PCT 추론. 외고 추론하고 외고 PCT 추론. 첫 번째 번역 문제 출기관이야. 외고 추론은 우선부터 1년 2개월. 1년 2개월. 나 외고 PCT 추론은 2년 7개월. 2년 7개월인데 연장할 수 있어요. 1개월 더. 그럼 총 기간은 우선부터 32개월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연장하면. 연장하면 32개월. 2년 7개월하고 31개월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꼭 헷갈리지 말고. 2년 7개월하고 31개월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이거 저기 몇번 말했지. 1년하고 12개월은 똑같아, 계산하면. 근데 한 달하고 30일은 달라. 그것만 조심해요. 근데 이게 여기 빨간색한 거. 이거 잘 잡아도. 여기지. 통상의 외고 추론은 제3자에 의해서 번역 문제 출기관이 단축될 수 있어. 그러니까 제3자가 심사청구해버리면 심사청구 통지받는 앞서 3개월 안에 빨리 내야 돼. 그러니까 우선부터 1년 2개월이라고 주어진 번역 문제 출기관을 다 인정 못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추론 측에서 좀 억울해질 수 있다고. PCT는 절대 못해. PCT는 제3자가 번역 문제 출기관 단축할 수가 없어. 이거 잘 잡아뒀어요. 시험지 잘 나오니까. 무슨 소리냐? 바로 이 밑에 나온 거지. 심사청구가 외고 추론은 제3자는 아무 때나 할수 있어요. 근데 PCT 추론은 제3자는 우선부터 2년 7개월. 만약에 연장했다면 연장된 기간 지나야지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심사청구로 인해, 제3자 심사청구로 인해서 번역문 제출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없는 거야, 제3자 측에서. 이거 잘 잡아둬. 그 다음에 추론 측은 당연히 번역문 내야지만 심사청구할 수 있어요. 번역문을 내야지만 번역문 기준은 내가 심사관이 심사한다 그랬잖아. 통상의 추론도 번역문 제출 후에 할수 있고, 외고 PCT 추론도 이거 번역문 제출 후에 할수 있습니다. 근데 법조문 이제 수수료 번역문이라고 했는데 이게 진입 절차야. 아까 파트 3. 수수료 내고 번역문 냈다는 게 대한민국에 들어왔다는 소리거든요. 그 후에만 할수 있다. 번역문 낸 후에 할수 있다. 잘 잡아두시고. 오케이. 내가 또 이걸 예지하고 뚜껑을 닫아놨네. 좋았어요. 상큼하네. 괜찮아. 여러분들 저기 힘드시죠? 많이 힘들 텐데.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냥 갈 수밖에 없어. 그냥 가야 돼. 그냥 가는데 그 하나만 조심하세요. 몸 건강만. 그러니까 건강이 허락되는 선에서는 그냥 가시고요. 그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 선에서는 적정한 휴식이 좀 필요한 거고요. 일단 정신적으로 조금 나태해질 땐 무조건 그냥 가는 거고요. 육체적으로 힘들 때는 그건 조절하셔야 돼. 그건 잘 조절하시면서. 다 힘든 과정이에요. 다 힘든 과정. 이거 저기 생각보다 힘든 과정이니까 그런 거 없다 하고 막 가는 거야. 그리고 그런 거 한번 좀잘 이렇게 새겨주면 또 참, 알아달라는 건 아니고요. 알아달라는 건. 가끔가다 제가 이제 힘든 시점이 시작할 때 있잖아. 거 이제 같이 공감할 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여러분도 힘들죠? 맞지? 나도 공감해. 나도 이제 같이 느끼고 있어. 그럴 때 이제 힘든 시점이거든요. 이건 뭐 알아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거 어디야? 이거. 추론인이 명서도면 보정을 하거나 심사청구를 하면 번역문 추가로 못 내. 추가로 못 내요. 이거 좀 알아두세요. 이걸로.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잠깐 보면. 추론인이 명서 보정하거나 심사청구를 하면은 이 기간이 남았어도 번역문 다시 못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PCT에서 심사청구하면 번역문 확정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걸 하면 더 이상 번역문 못 내거든. 그 명서 도면 보정한 후에도 PC 단계에서도 그 다시 번역문 못 냅니다. 명서 도면 보정이 PCT에서는 언제 할수 있었죠? 기준일이 지나야지만 할수 있어. 우리가 명서도면 보정이 나중에 정리할게요. 명서도면 보정이 수번기 후라고 수수료 번역문에서 진입한 다음에 기준일이 지나 진입이 완료된 다음에 할수 있었다고. 진입이 완료됐다는 건 뭐야? 번역문 더못 낸다는 소리야. 번역문 확정됐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PCT에서도 제3 추론인이 명서도면 보정을 하면 그 다음에 번역문 못 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명서도면 보정과 심사청구로 가면은 번역문이 확정됐구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다시 못 내. 그래서 만약에 오역이 있다면 번역문 다시 내는 건 못하고요. 오역 정정으로 가야 돼. 오역 정정으로 가야 돼. 이건 헷갈리지 말고 번역문 제출 기간에 번역문만 낼수 있는 건 아니야. 당연히 오역 정정 낼수 있어. 그래서 오역 정정은 번역문 제출을 못할 때 오역 정정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선부터 2년 7개월이 남았어도 명서도 보정이나 심사청구를 해요. 그럼 번역문 못 내잖아. 오역 정정은 할수 있다니까.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바로 나오죠? 명서도면 보정은 번역문 제출 후에 할수 있고 여기도 수번기 이후에 할수 있습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드디어 문제 봅니다. 기출 문제 이렇게 볼 거예요. 관련된 내용 한번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스킬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갈 겁니다. 55의 20번. 그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기출문제 한 문제를 거의 40분간 본다고. 이게 이렇게 하니까 한 문제가 40분이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포인트 민법도 만약에 이렇게 해봐. 그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 그럼 내가 물어보는 거야.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요?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의 문제가 완벽하게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지. 20번. 국제실용신원 등록출원의 국어 번역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국제실용신원 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국어 출원은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올 겁니다. 외국어 출원으로 가야 포인트가 잡히기 때문에 외국어 출원 출원인은 PCT 2조의 우선일부터 2년 6개월. 네, 알겠죠? 내가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게 다 포인트 지점들을 내가 잡아주는 거야. 2년 6개월이 일반적인 국가는 2년 6개월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년 7개월이야. 그 포인트 지점들을 잘 잡아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공부하라 이거야. 옳은 지문으로 해서 2년 6개월이 지문에 나왔어. 아, 2년 7개월이. 그럼 넘어가지 말라 이거야. 아, 그렇지. 이게 PCT에선 다른 국가들은 2년 6개월 있기 때문에 포인트가 여기가 될 수도 있었지. 틀린 지문을 구성한다면 여기에서 바꿀 수 있겠지. 이걸 잡아두시라 이거야. 옳은 지문까지도. 그래서 이런 게 전형적으로 나오는 게 어디냐면요. 여기 저기 PCT 쪽은 거의 별로 없고 여기서 많이 나와요. 국법과 구판례. 요걸로 그 포인트 잡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국법하고 구판례 태도들을 살짝 언급을 좀 드릴 겁니다. 틀린 지문으로 나오거든. 이게 틀린 지문으로. 그거 좀 언급을 드릴게요. 아, 그 다음에 기억해서 하나만 더 포인트 잡아드릴게. 하나만 더. 2년 6개월 여기 포인트 잡는 거고요. 2년 7개월입니다. 이내에 국어 번역문을, 와, 나 이거 갖다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포인트 하나 더. 제출처예요.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거 내가 지금 강조 안 할게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 강의 뭐 2회차, 3회차 가면은 현란한 비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많이는 강조 안 할게. 또 얘기가 나오니까요. 이 제출처 뒤에서 또 하거든요. 하는데,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두세요. 누구에게 서면 제출하는지요. 이거 실무에선 이슈가 없습니다. 하여튼 현란한 비판 지금은 자제할게. 뒤에서 또 하니까. 내가 지금 그 뭐라고 표현해야 돼? 백투더 퓨처에서 왔거든요. 백투더 퓨처. 미래에 또할 거니까 동영상 분들 미래에 할 거야. 지금 미래 할 거니까 지금 너무 강조를 안 할게요. 누구에게 서류를 제출하는지인데 이거 실무에서는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내는 거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근데 55에 너무 많이 냈더라고. 제출처가 특허청장, 심판원장, 그 다음에 심판장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사관 소리 나오면 일단 의심하세요. 이거 틀린 질문 하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도 구분을 살짝 해드릴게. 특허 심판원장, 이거 심판 절차야. 그럼 심판장은? 이 심판장이 지정된 후에는 외부관서 차단하려고 이분도 외부관서를 본다고 했죠? 그 다음부터는 심판장한테 내버려. 예를 들어서 사이드 절차 이런 거 자세히 보라고. 심판장한테 내. 근데 여기까지 공부하지 말라고. 대신 사이드 절차 중에 심판장한테 안 내는 조문이 있어. 예를 들어서 제적기피 신청. 제적기피 신청은 심판장이 지정된 후에 관련 심판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하는 사이드 절차니까 심판장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특허청장이네. 그 왜냐면 그 사람들 문제 삼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다 안 내나 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심판장이 지정되기 전이지. 증거 보존 신청. 심판하기 전에 증거 보존 신청할 수도 있잖아. 그럼 심판장 없잖아. 그런 건 심판원장한테 내는 거야. 여기까지는 깊이 있게 가지 말라고. 이것까지 시험 문제 내면 정말 봉기감이니까, 봉기감이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해도 심판장 지정 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분한테 내고요. 이분이 지정되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원장한테 내고, 그 밖에 기타는 전부 다 이분한테 내면 돼. 그래서 틀린 질문 나오면 아마 여기서 나올 거야. 심사관한테 제출한다.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참고만 해서 알아도. 이건 분명히 잘못된 문제야. 분명히 잘못된 문제인데 가끔 나오니까 그냥 풀수 있는 방법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 두개 잡는 거야. 2년 7개월간 특허청장에게 제출한다. 그렇게. 니은. 국제실용시장 등록 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이니 PET 19조 1항에 따라 청구 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아이 나왔네. 이 무슨 무슨 경우 나왔죠? 무슨 무슨 경우 나오면 거기서 OX 갖다가 문제 낼 가능성이 없어요. 상당히 빨리 읽으셔야 돼. 아, PET 19조 했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가시라고. 근데 반 전제조건 하나만 깔게. 한 70% 정도가 그래. 그런 내가 이거를 강조를 할수 없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무슨 무슨 경우에서 OX를 내기도 하시더라고. 그거 한 30%는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기출 문제를 많이 보셔야 돼. 많이 보면 습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무슨 경우가 두 줄이 나왔는데요. 70%는 이 앞에서는 OX 할게 없으니까 이두 줄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야. 쭉 읽다가 PET 19조, 아, 19조 보정했다는 소리구나. 딱 이렇게 넘어가라고. 그렇게 해야 빨리 읽거든요. 경우에는 국제 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에 대한 국어 번역문을 보정 후에 청구 범위에 대한 국어를 대체해서 제출할 수 있다. 이 0.5초 문제. 무슨 무슨 경우만 빨리 읽으면 아, 그렇지. 이거 최초 청구 범위로 안 내고 PET 19조로 낼수 있었지. 이게 잡는 거야. 그래서 여기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옳은 지문도 넘어가지 말라 그랬잖아. 첫 번째 포인트. 34조로 대체해서 제출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야. 그거 잡아도. 19조밖에 안 돼. 옳은 지문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일반적으로는 무슨 무슨 경우 나오면은 여기 그 전제 조건 깔 때는 OX를 안 해. 근데 30%는 할수 있다 했잖아. 그 30%의 가능성을 내가 포인트 잡아드릴게. 여기야. 무슨 무슨 경우 앞에 청구 범위 여기요. 여기를 발설 도면을 쓰잖아. 틀린 지문이야. 19조는 발설 도면 안 돼. 19조는 청구 범위밖에 안 돼. 포인트 두 군데 잡으세요. 무슨 무슨 경우에서 여기서 30% 정도는 여기서도 틀린 지문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나올 수 있는 게 발설 도면 들어가면 틀렸어. 34조나 발설 도면까지 되는 거야. 그렇게 두 군데를 잡으세요. 그럼 다음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 포인트 이거 두 개밖에 없어. 이두 개만 잘 됐는지만 보면은 상당히 빨리 읽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포인트 나올 수 있는 데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쪽지게 감사 그 쪽지게 감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지금 재작년부터가 아니지 옛날부터 쪽지게 딱 됐는데 이게 다 되고 있어. 그 감각이 좋은 게 뭐겠어? 이런 걸다 안다는 소리야. 교수님이 어디서 바꿔치기 할지를 충분히 공감이 된다는 소리예요. 우린 연결돼 있다 이 정도라고. 그렇기 때문에 다 예시를 하고 예언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감각 좋을 때 그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감각 좋을 때. 지금 감각 상당히 좋으니까 따라가세요. 자, 그다음 디귿. 국어 번역물을 제출한 출원인은 심사청구를 청구한 후에도 국내 사면 제출 기한에는 국어 번역물을 가름해서 새로운 국어 아 이거 뭐 읽다가 끝났지. 심사청구하면은 번역물 확정이어서 더 이상 번역물 못 냅니다. 그래서 후에도가 틀렸어요. 에도. 에도가 틀렸습니다. 국어 번역물을 제출한 출원인은 심사청구를 한 후에는 국내 서면 제출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국어 번역을 다시 제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내 서면 제출 기간 내 심사청구라면 그날이 기준일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기준일. 여기도 포인트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원인이 심사청구했다고 했죠.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려면 국어 번역물 제출했어야만 해. 디귿의 첫 번째 줄좀 잡아두세요. 국어 번역문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청구 못합니다. 심사청구는 번역문 제출 후에만 할수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 아까 잡았습니다. 수번 이후에만 할수 있어서 수수료 번역문 제출한 후에만.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만 알아주세요. 심사청구한 후에는 번역문 다시 못 냅니다. 근데 오역이 있어. 그럼 뭐할수 있다고? 오역 정정을 할수 있다고.
국내 3원 제출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오역 정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두 번째 포인트로 잡아갔어요. 오역 정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알겠죠? 지금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였는데 실용신한 특유의 쟁점이 단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PC 쪽에서는 실용신한 특유의 쟁점이 아까 저쪽 도면 제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도면 제출과 관련된 쟁점 아니면 특허법 문제라고 자신 있게 믿고 빨리 나가야 된다 이거야. 내가 조윤중한테 이런 소리 들은 적 없는데 괜찮다 이거라고. 특허법 문제라고 믿으시라고. 그 다음에 리을. 국제 실용신한 등록 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국내 서면 제출 기간에 고안의 설명, 청구 범위, 도면 및 US의 국어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무슨 무슨 면 나왔네요. 무슨 무슨 면이면 70%는 그 앞에서 OX가 없습니다. OX가 없어요. 여하튼 지금 국어 본인문 제출하지 않았다는 소리인데요. 않았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취하 간주한다. 아,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이거밖에 안 나올 거야. 취하 간주는 영역만 잘 구분하세요. 취하 간주되는 거는 발명이 설명 청구 범위 말이야. 요약서 도면은 보정 명령이야. 그 영역 구분만 잘 하시면 돼. 이게 바로 내가 얘기한 30%야. 이 무슨 무슨 경우 무슨 무슨 때 무슨 무슨 면이면 그 앞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앞쪽에서 발매 고안의 설명 청구문 말고 도면 요약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틀렸다고. 이게 나머지 30%예요. 전제 조건에서 틀린 질문 찾는 이런 경우 빼고는 전제 조건은 상당히 빨리 읽어도 좋습니다. 그 리을에서는 도면과 요약서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도면과 요약서는 보정 명령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거기에 도면하고 요약서가 들어갔어도 종국적으로는 고안의 설명하고 청구범위에 대한 번역문 안 냈다는 건데 그러면은 도면과 요약서에 대한 번역문 안 냈다 하더라도 취하되는 건 맞잖아요. 결과적으로. 맞죠. 맞아. 맞는데 그게 기출의 한계야.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하면 취하되는 게 맞아. 발명설명 청구문이 안 냈으니까. 취하할 거를 보정명령하진 않아요. 취하할 걸 보정명령하진 않는다고. 근데 기출문제 가운데는 그 명료하지 않은 문장이 매년 단 한 줄 빠진 적 없어요. 매년 있습니다. 매년 있기 때문에 가장 틀려 보이는 걸 찾으셔야 돼. 이게 공부를 잘하시는 분일수록 그 객관식을 어려워하시는 게 이쟁점이에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그 모순까지도 다 밝혀내기 때문에 이게 좀 한계가 있는데 생각까지 갑니다. 그러면 오히려 안 나와요. 그럼 이거의 해결책은 뭐냐? 기출문제 반복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감각이 형성됩니다. 보고 보고 또 보는 거야. 아, 이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냈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계속해서 제가 풀이 강의에서 몇 번 더 얘기 나올 겁니다. 매년 이런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무슨 소리 하는지 알겠죠? 다음 미음. 실용신한 등록 출원인이 거저 이후 통지를 받은 후 실용신한법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47조 1항 1호 2호에 따른 기간에 최종 국어 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이거 무슨 무슨 경우 나왔네. 무슨 무슨 경우 나오면은 70%는 OX 할 거 없으니까 빨리 그라 했죠. 이거 그냥 오역 정정하는 거야. 오역 정정하는데 굳이 거기 40조 1항 1호 2호라고 얘기해놨죠.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돼. 일단 쭉 읽어볼게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환 모든 아 여기도 게임 끝났죠. 여러 번 냈을 때 맨 마지막 걸로 하고 앞에 거 취하 간주하는 거 그 쟁점인 거잖아. 그러면 시기만 보시면 되는 거야. 시기만. 이거 여긴데요. 이거지. 심사 심판 편의. 이거잖아. 심사 심판 편의. 이 이상의 절차를 밟았을 때 맨 마지막 걸로만 가는 거 그게 이제 심사관님하고 심판관이 편하다 그래서 싹 개정했어. 싹 개정했는데 그게 명세도면 보정하고 오역 정정하고
국어 번역 문제 주라고 정경 청구가 있지. 근데 저 국어 번역 문제 주라고 정경 청구는 시험 문제 잘안 나올 거야. 나온다 하더라도 100% 맞는 질문으로밖에 안 나와. 틀린 질문 절대 안 나와. 국어 번역 문제 제출은 국어 문제 제출 기간을 여러 번 내면은 맨 마지막 국어 번역 문제만 명수는 보정 효과를 준다. 그렇게 나올 거야. 명수는 보정 효과를 준다. 절대 틀린 질문 안 나올 거야. 그다음 정경 청구도 하나의 무효 심판 절차에서 정경 청구 여러 번 하면 맨 마지막 정경 청구만 유효하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무조건 틀린 질문이나 질문으로 나오는 거는 명수도 보정하고 오역 정정 이두 군데에서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항상 2 이상 냈을 때 항상 맨 마지막 거로 취급하는 게 아니거든. 기간에 따라서 달리 취급하거든. 그러니까 얘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얘는 네 가지 기간이 있어요. 자진 보정 기간, 최초 거절 통지, 최후 거절 통지, 의견 제출 기간, 거절 결정에서 재심사 청구 시 네 가지 기간이 있는데 재심사 청구 시는 이게 기간이 아니야. 딱 청구할 때 그래서 한 번밖에 안 돼. 그래서 여러 번낼 자체가 안 돼. 이거 한번 내는데 두 번째 또 내죠. 바로 발려야. 취하고 자시고 아니야 발려야. 기간 오바라고 해서. 그래서 얘는 빼고요. 얘하고 무조건 대비할 거야. 자진 보정. 자진 보정은 여러 번 내면 다 유예요. 딱이두 기간. 이게 40이랑 1호고 2호거든요. 1호하고 2호에 따른 기간에서만 여러 번 내면은 맨 마지막 걸로 요런 거예요. 이거 좀 잡아두세요. 이게 있어야 기출문제 빨리 풀어. 이걸 근데 기본 강의나 조문특 강의에서 자세하게 할수 없어. 거긴 내용 정리돼요. 이 바로 이게 이제 문제풀이 강의에서 또 다른 스킬을 제공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컨셉을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47조 1항 1호하고 2호라고 나오죠. 내가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조문을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조문 번호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이 정도로는 나와요. 근데 솔직한 말로 우리가 47조 그 1항 1호 2호는 많이 했잖아. 응? 아, 이건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 강의나 조문 동화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맞죠? 네, 보세요. 아,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 정도는 외우려고 할 필요 없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조문 번호를 외우려고 이제 와서 그러지 말라고. 시험 문제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간단한 것은 내용을 얘기 안 하고 조문 번호로 끝내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거 지금 최초 거절 통지인지 최후 거절 통지인지 얘기를 안 해주잖아. 이런 것들이 있다고. 왜 그러냐면 객관식에서 이것 때문에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이렇게 길게 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조문으로 짧게 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많이 보는 좋은 분들만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샘플로서 기출문제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내용 정리하면서 시간 단축할 포인트들을 잡아보는 거, 특히나 옳은 질문에 대해서까지도 하는 거, 이렇게 한번 모든 문제를 좀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민법도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민법도 여러분들 다 맞는 시대가 와요. 제가 아까 제 소개를 특허법 만점자 배출 강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 문제를 한 시간 동안 보는 강의가 단한 강의도 없었어. 하지만 저는 왜 만점자를 배출했겠어? 이게 효과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하면 문제를 10개를 볼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만 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10개를 1초 만에 보는 걸 원하지 않는데 한 개를 차라리 한 시간 보면서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낫는다. 이거를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 한번 다른 과목도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이거지.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그게 훨씬 가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또 나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